오늘 주제와 매우 이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 건설정책 포럼을 재차장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포럼 때 주제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올해는 참 뜻깊은 포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피니언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토목학회 제35회 건설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최동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정책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사회자는 사실 큰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 포럼이기도 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올해 2023년 건설정책 포럼에서는 대주제 한국건설의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대주제를 정하고 책자에 적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두 차례의 포럼을 가졌습니다. 올해 첫 번째 포럼 주제인 건설기술인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제안에서는 청년 건설기술인의 숫자가 줄고 또 건설 분야로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걱정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럼 주제, 글로벌 4대 건설강국이 되기 위한 기술과 정책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이 글로벌에서 4대 건설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바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포럼에서는 주제를 대한민국 토목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 라고 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인구수가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줄어들어 대학 입학생의 숫자가 줄고 토목공학 전공자도 줄어 급기야 청년 건설기술인의 유입이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과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핵심 기술을 확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토목공학 전공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군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토목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발굴하고 실천하고자 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건설정책 포럼 대한민국 토목산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 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젊은 건설인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이 세상하는 토목, 젊은 청년 토목인이 경험하는 토목, 대학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토목, 연구소에서 보는 토목 등 다양한 시각적 관점으로 여러 키워드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국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하는 건설업 분야가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분야임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토목 산업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준영 회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공기 말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학생들이 이쪽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속하신 학교 교수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분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자 경춤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어요. 회장님께서 큰 돈을 우리 이 포럼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주제 발표가 있고 나서 경춤 추첨 3등 추첨을 5분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1등과 2등을 추첨하여 학생분들한테 행운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물은 우리 그 학생들만을 위한 선물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행사가 있기까지 몇 차례의 위원들끼리 주제를 어떤 대주제를 선택하고 또 어떤 분을 모셔서 토론에 참여시키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번 1년 동안 건설정책토론위원회 활동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떠들고 있는 사이에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표준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는 대국이 힘들어요. 여기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런데 지금 호흡이 좀 가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게시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홈페이지 40층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포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정책 포럼인데 이거는 35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원로그룹 선후배 회원 여러분과 특히 아마 여기 특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조직이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출산이 저희 국가적인 문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가장 해결을 들으라는 나라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8월에 종료를 했는데요. 대학의 통합 같은 경우에 사실 지원자들이 주고 그리고 이제 전과하는 학생들이 있고 대학원에도 학생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가지 못하고 지금 악순환 구조로 가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대한민국 통합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지만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제가 통역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효자인데 그래서 그때 이 통역을 가라고 했던 거는 통역을 가면 돈을 많이 모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전혀 돈 버는 길이 아닌 그런 길이 가게 됐네요. 통역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했고 인류 역사와 함께 사라질 분야가 바로 통역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적은 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국민복지에서 국토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래서 토목산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정책 포럼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건설산업 모집과 대해서 정책과 제도를 이제 아마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공론화 필요해서 젊은 세대에게 왜 행복이라는 것이 필요한가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사하게 각 주체들의 애로사항과 역할을 보자마자 각 분야 전문가와 특히 20대 학부생 비롯해서 오늘 토론하실 수도 젊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협회 포럼을 통해서 이 건설산업이 우리 학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고요. 이 건설협회 포럼을 위해서 우리 최동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장을 맡으신 이재석 학생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하신 이슬기 교수님, 그 토론을 해주실 권영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김종훈 우리 학생대표, 김진수 입법도서관 나성홍 인하대 교수님, 현동아 유신과장님, 조영조 카이스 교수님, 그리고 한예림 연구원수석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감사하고 싶은 건 김종훈 학생입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오히려 우리 학생 대표한테 배우는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내가 통과하게 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듣기 좋은 학생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에 참석했을 때 우리 별로 우리 장석진 교수님들 좋은 시간에서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교수님 주제 발표인 대한민국 건설 새로운 희망산업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발표 받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토목카페 오피니언 이론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행사장 앞에서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이슈페이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준서는 대한민국 건설의 역할과 위상, 건설의 변화 방향, 현황을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 건설을 제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순간도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킬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의료산업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라고 꼽히는 사실에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것은 건설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전체가 파괴가 되었지만 현재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그리고 경험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연간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프라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바꾼 위대한 순간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언론에서는 건설산업이 마치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만 가져오는 불량 산업과 기술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해 청년층들이 건설산업으로 유입하는데 더 일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에서 건설 엔지니어가 뭔가 긍정적인 주인공으로 나온 적은 아마 극히 드물다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나오더라도 약간 비리 온상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과거에는 중동 현장에서 이제 우리 인력들이 나가서 한국을 알린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 모두 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겹치면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으로 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결과도 보고 있고요. 또 최근 5년간 청년층 졸업 후 일자리 산업으로 건설업 5%대 미만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느냐, 호감도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산업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한 일을 한다, 그리고 환경파괴와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산업이다 라는 주요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설기술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급여는 처우에 대한 만족도와 그리고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 결과 급여는 처우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0점 만점에 49.5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서는 70.3점 정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실 수도 있지만 자녀분들이 건설을 뭔가 직업으로 갖거나 전공으로 가진다고 하셨을 때 선뜻 그걸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업이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이서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사나 검사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부모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건설의 큰 변화 방향 중에 하나는 생산성 혁신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도 건설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2014년에 건설의 생산성 혁신을 일환으로 혁신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그 정부에서도 고전적인 어벽과 아날로그 기술로는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 방향으로는 재벌 시장의 호기를 맞은 한국 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전쟁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벌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의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전문 지식 포트폴리오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현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학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고 공감을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혁신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법 제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장 개방을 앞두고 역량 혁신보다 내수 시장을 보호했다는 점입니다. WTO 가입을 하고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개편을 했지만 업에서 산업을 개편했지만 그 법의 골격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그 세계화 시장 개방에 대해 좀 부족했다라는 그 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엔지니어링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엔지니어링 지능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지능법에는 그 엔지니어링 산업을 통칭해서 건설기술 용역으로 정의를 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21년 6월에 건설기술 용역을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말풍인 개정으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 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 안으로 생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과 자동화, 모듈화가 보편화된 기술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자동화나 기계화가 되더라도 지금 국가계약법은 투입 인력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다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고도화와 생산성 혁신보다는 보편화된 기술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법에 언급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계약 조건과 시상처보다는 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니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항상 걸림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경시와 혁신의 동기를 끌어내지 못하는 환경은 청년층들이 유입되는 것을 더 기피하는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은 파편화된 법 제도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더딘 대응입니다. 하나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의 적응 속도와 크기를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생산 구조와 관련된 법이 건설은 건설자산기능법,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발주의 계약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렇게 같은 주제여도 그 법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법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력보다는 가격평가에 의존을 하게 됐습니다. 발주자는 원래 그 발주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법 제도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계약법의 원가 산정 방식에 의해서 예정 가격도 회계라는데 기술력과는 무관하게 회계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계약자의 행정도 회계라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일부 업무만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수행 역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격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인 없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입니다. 1968년에 도입된 공무원 수면보직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공공공사를 프로젝트 단위별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책임자가 부재합니다. 이렇게 책임자가 부재하다 보니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사업평가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프로젝트 단위보다는 계약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안의 마지막 도심성 없는 건설 생태계입니다. 산업재해 기술 강화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업체를 의존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 산업재해가 나서서 뭔가 원인을 찾고 예방하려는 모습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누가 받고 그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문제나 기존의 법 제도를 강화하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체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 시장 경쟁의 무게 변화, 그리고 국민과 정부의 요구 변화, 이런 산업 안팎의 변화에 초기화적분은 기존 건설 생태계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리고 빈번한 품질하자가 발생했을 때마다 혁신안을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파편화의 법과 제도, 그리고 당사자인 발주자의 계약자보다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그리고 발주자 산업체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이제 방관을 해왔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민간 발주자는 외면해요. 그리고 그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제탑이 부재하다는 그런 이유들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건설 산업이 다시 희망 산업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혁신의 주체로서 산업계가 나서서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몇몇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앞서 제가 그 구신적 없는 건설 생태계에서 짚었던 오피니언 리더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피니언 리더가 나서서 한국 건설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먼저 국가 국민에 발표를 하고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산업만 나서서 될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의 모든 주체들이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일단 정부는 산업이 주도를 한다고 해도 정책과 제도는 정부의 몫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주도하는 미래 모습에 이제 공감을 한다면 이제 정책과 제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기존에는 압박하고 강요하는 문화에서 이제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공감한다면 그걸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같이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학계와 연구계도 산업의 당사자 역할보다는 산업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산업계와 정부 역할 수행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건설인들의 태도, 인식 변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미래 세대의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도자가 되기 위한 역량 확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건설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정책 보험과 그리고 이슈페이퍼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이고요. 이 역량 확보는 그 시장 진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진로를 설계 아니면 시공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선택하고 거기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건설 산업의 이미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 가치의 제1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설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산과 경제를 위한 시민 공감으로서 제 인식을 하고, 그 역할과 이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같이 건설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제안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을 건설답게라는 캠페인입니다. 컨스트럭티브라는 단어는 사실 산업적 의미로는 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건설 산업도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 제휴자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설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그 구조물의 이미지가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도덕과 정직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최근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이제 많은 토론도 있고 이제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는 국경의 한계가 있지만 건설 시장은 사실 국경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인간 주도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건설이 지금처럼 계속 삿대질을 받는 산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칭찬을 받는 희망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빠르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설을 건설답게 만들기 위해서 학회가 지성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정책 토론 패널 토론 좌정을 맡은 연세대학교 유기석입니다. 오늘 패널 8분 모셨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토목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슬기 교수님께서 기조 발표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모신 패널 8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권영상 박사님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입니다. 건설, 수자원, 공간정보, 해양 쪽 분야 법제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나선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정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사 유신에서 구조설계를 하고 있는 변동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건설 싱가포르 도시철도 CR198 현장의 한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까 발제했던 광운대학교 이슬기라고 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학부생이자 현재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을 패널로 모셨고요. 아마 오늘 주제는 여기 계신 우리 학회 회원님들도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하셨었던 주제일 것이고 또 다 개인만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슬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 굉장히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또 요즘 시대에 저에게 굉장히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은 일단 패널 8분 개개인에 대한 의견을 한 번씩 듣고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심화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홍 교수님께서 먼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다시 소개받은 이나대학교 나선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건설정책 포럼 패널로 초청을 받으면서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대학교에서 일을 한 지 10년 정도 되고 이제 올해 사실 3월부터 이나대학교 오게 됐는데 제가 과연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국 건설 정책을 잘 알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해서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이제 해외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인식이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식뿐만이 아니라 대우도 잘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했지만 저보다 훨씬 연봉을 잘 받는 그런 이제 졸업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토목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제 깊은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특히 이제 저희 우리 이승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토목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해외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미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직접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들 왜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쪽을 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오피스라든지 작은 그런 사무실에서 이거 작은 물건을 이렇게 다루는 거 말고 진짜 좀 크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거창한 그런 걸 좀 다루고 싶어서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제 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많고 취업도 잘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토목 산업 쪽에 이제 부모님들이 토목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그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로 토목도 이제 대물림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또 비슷한 분야로 진로를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물론 이 이미지가 단기간에 이제 구축이 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구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좀 뿌듯한 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승기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것처럼 학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미지가 좋은 건 좋습니다. 그죠?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희망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잘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이제 인턴십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부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인턴처럼 업체에 가서 사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이제 6개월, 아니면 1년 넘게까지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와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자기가 이제 일했던 회사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아니면 비슷한 업체에서 다른 쪽으로 또 진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 갖춰진다면은
학생들에게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코어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과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코어 오피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 뭐 레주메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학생들과 그런 업체들 진짜 이제 컨택하는 것도 도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교수님. 해외에서 아마 교직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한국에 오셔서 해외에서 우리 건설 산업이 학생들에게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에 대해서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또 인턴십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옆에 계신 정영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제 인재 유치가 어렵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 포럼의 주제가 토목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좁게 교육계 또 특히 우리 학교 카이스트로 이렇게 만약에 대체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 학과의 짧지만 좀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카이스트 학생 또는 1학년생들에게 희망적인가 또는 어필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예, 학부생 진입생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오기 전에 학과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수년 동안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적을 때는 진짜 뭐 두세 명일 때도 있고요. 많으면 수십 명도 되는데 지금 아까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호감도가 낮다고 한 것처럼 카이스트에서도 저희 학과로 이렇게 이제 학생을 끌어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작년이죠. 이 학번 학생들이 학과를 선정할 때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프로 이상 증진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성공 사례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게 물론 뭐 저희 성공 사례가 뭐 다른 학교 또는 뭐 사회 전반 건설 산업 전체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나름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생 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또 한번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이전하고는 뭐 질적으로 좀 상황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고 AI 기술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 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전산학과나 전기 및 전자공학과가 아닌 대부분의 모든 학과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그 내연기관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바뀌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이전처럼 대응한다고 해서 다시 이제 어느 순간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또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한 2, 3년 동안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혁신을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 학과의 세부 전공 또는 디비전이나 트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학문 중심의 구조공학, 지방공학, 환경공학 뭐 그렇게 돼 있던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담이 높게 쳐져 있던 그런 형태의 세부 전공이 아니라 어떤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융합 연구가 가능한 트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환경, 스마트 도시 시스템, 리질리언트 인프라 등등 그런 형태로 이제 키워드를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성, 스마트
아니면 리질리언트 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트랙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뼈대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또 전면 교체했습니다. 아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 뭐 당연히 구조는 토질역학, 구조는 재료역학, 집안은 토질역학, 환경 무슨 환경과 괴로움이나 아무튼 그런 형태의 각 전통적인 학문별 기초 과목을 이제 배우는 형태로 필수가 됐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까 융합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이 융합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건설환경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공통적인 기반 또는 기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 예를 들면 건설환경인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아니면 그런 건설환경을 위한 센싱 기술 개론 또는 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개론 뭐 그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전문 교체했다. 그거는 아까 뼈대를 이렇게 새로 갖춘 이후에 뭐 근육이나 어떤 신경 부분을 좀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저희가 또는 교과 체계를 하다 보면 새로운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기존의 이수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 과목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교과목을 배우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과목들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물론 20, 30년 전이지만 학교 다닐 때 뭐 재료역학 1, 2 배우고 구조역학 1, 2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배웠던 거를 재료 및 구조역학이라는 한 과목으로 줄이고 그 대신 이제 그 다른 신규 과목을 또 새로운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뼈대를 바꾸고 또 신경이나 근육을 이렇게 새로 만든다고 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만 바꿔서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먹는 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거에 전제 조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 교수님들의 뭐 양보 또는 협조, 희생,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뭐 은퇴 몇 년 남으신 분들한테 이런 걸 요청하면 사실 뭐 당연히 좋아하실 분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 분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연히 기존 교수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분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신진 교수도 적극 영입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저희가 뭐 나름 성공적으로 거쳐 오고 있다. 사실 뭐 완성된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갑자기 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뼈대 고치고 뭐 근육 신경 뭐 음식물 바꾸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착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과도 아마 다른 몇몇 학교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과 이름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학과 이름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외관만 바꾸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학과 이름 바꿔서 이렇게 이제 고3 학생들 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속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하지도 않고 리질리언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같이 바꾸는 그러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라기는 지난 1년 좀 반짝 는 결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지속해가지고 좀 안정한 상황이 되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제대로 된 저희가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조 교수님께서 아마 뭐 카이스트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학교에나 적용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러면 그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결국엔 학교에서 나오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커리큘럼도 바꾸고 기존의 전공 부분도 새롭게 재조정해서 새로운 지식과 생각으로 아마 주장한 인재를 키워내는 쪽으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변동하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의
변동화 과정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유신은 그 토목 설계이사고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설계사에 일하면서 일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그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설계사를 생각하는 저희 그 청년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때도 그랬지만 낮은 임금, 그리고 과한 근로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명확한 갑을관계에서 의뢰 포지션이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편견 같은 편견들이 좀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지금 그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사실 제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더 일을 하고 싶지만 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많이들 없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낮은 임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 존재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설계사가 낮은 임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뭐 저가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평가를 할 때 금액 위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건비로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많은 임금을 주고서 기술인들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뭐 구조역학이나 이런 역학 종류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문은 굉장히 그 재미있다는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다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것이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설계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봐도 저희가 뭐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청년 인턴분들 들어오셨다가 뭐 이제 후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설계사로 그대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직하시는 분들도 뭐 일이 재미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커서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분명히 재미있고 보람되고 그런 학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저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그런 것들이 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는 설계사,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설계사들이 임금을 공격적으로 많이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꽤 임금 인상을 하려고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임금 인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더욱 탄력을 받아서 뭐 이제 후에 청년 인재들 더 어택티브하게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면 충분히 청년들한테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 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해외 사업으로 사실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전통적인 교량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던 구조구에서 저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인 해상 풍력 쪽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하는 토목의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사들하고 해외 설계사들하고 많이 일을 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한 사람이 많은 분야의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게 오래도록 일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굉장히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도 저희하고 계약을 해도 저희가 계약상으로는 갑이고 그들이 을이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 갑과 을이 나누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산업의 분위기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가면서 청년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설계사이신 변 과장님께서도 아마 현실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셨고, 아마 그 낮은 임금에 관련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 뭐 변 과장님도 학문은 재밌지만 그게 결국 취업으로 또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산업계에 나가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여기 계신 한예림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한예림입니다.
일단 우선 대한민국 토목 사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적인가라는 토론 주제로 제가 저의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 또한 이 토목 산업에 대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었던 입장에서 여러분들 특히 청년 세대 분들에게 좀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건설 산업이 이제 새로운 희망 사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는 확실하다고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산업계에서도 이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산업이 미래 청년들에게 현재 어떤 얼마나 희망적이고 향후에 또 얼마나 희망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산업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그리고 이미지 개선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기술 적용에 대한 현 상황과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업계에 대한 이제 인식과 이미지 개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재직 중인 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시공사들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라는 타이틀로 기업 문화를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실 충분히 희망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동시에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관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시공사가 좀 거친 현장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노가라는 좀 인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시공사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예로 청년 세대의 이제 참여를 통해서 함께 기업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 또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NS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청년들의 좀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다양한 이미지 개선 탈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대우라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우건설에서 일하는 이제 30대 정대우 과장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두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회사나 이런 캐릭터나 마스코트는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라는 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해당 캐릭터에 대한 기획 운영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 있는 홍보팀과 그리고 대학생 홍보대사가 모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홍보까지 A to Z까지 모든 거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을 하면서 청년 세대와 좀 벽을 허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 입사할 당사자들에게 이런 이미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 외에도 뭐 포럼 행사를 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헤비타트 행사를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인턴십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들도 사실 타사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 산업계에 들어올 새로운 이제 토목 미래 인재들이 직접 이런 기획과 업무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더 나은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여기서 성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은 현실적으로 산업계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제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산업계에서는 많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과 의견을 이제 나누면서 상호 존중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용성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채용형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개선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학생 홍보대사라든가 공모전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실무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교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취를 느끼고 그 토목 사업에 대한 이런 매력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발전의 기회들이 많았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기술 적용에 대한 사실 현장의 현 위치라든가 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공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통역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인력 중심의 좀 산업이기도 하고 혁신에 대한 숙제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통곡학회 기치를 보면 미래를 위한 K-스마트 토목공학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던가 학회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러한 K-스마트 토목공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특히나 시공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접목하는 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책임 소지라든가 해결해야 될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게 현실적인 이렇게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이제 실증적인 연구랑 논의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업무의 다양성도 생길 것이고 또한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K기술이 현장에도 다 도입이 돼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매력 있는 토목 현장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제가 이제 건설사에서 일하면서 짧은 기간 좀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 드렸고 사실 산업계에서 좋은 점 더 부각을 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이제 보완을 해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고 밝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논의들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인재 유입에 대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청년 세대이자 그리고 산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후배 인재들을 많이 유입하고 현업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 한 대리님께서도 지금 시공사 계시면서 산업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기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한계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회사 홍보까지 꼼꼼하게 하신 걸로 봐서는 청년들이 잘 교육을 받고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네요. 예, 말씀 감사하고 그다음에 옆에 우리 김종훈 학생, 우리 이슬기 교수님께서는 발표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으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김종훈 학생. 안녕하십니까. 방금도 인사드렸던 한양대학교 학생 김종훈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위원회라고 해서 학생위원회가 토목학회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4년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고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토목과를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기도 했고 토목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면 앞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토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아까 대리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뭐 노가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기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거에도 3D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외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토목공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토목공학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목공학에 대해서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니면 토목공학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토목과 그리고 건축과 이런 과들이 아까도 허준행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지고 수요가 과거보다는 신규 수요가 확실히 늘 줄면서 오히려 다른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학과들이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산업의 부흥과도 학과의 인기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 차원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키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더 매력적인 학과가 될 수 있을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자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학과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학년 때 토목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토목공학이 실제로 어떤 학문이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알려주고 또 이게 되게 매력이 있다, 되게 좋은 학문이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시공사, 설계사, 공무원, 공기업, 대학원 등의 진로가 아닌 신탁사, 시행사, 증권사 등 뭐 금융업계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만큼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조금 더 자기 학과의 자긍심과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님 대리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인턴십이나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실질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턴십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다른 산업의 분야를 보면 학교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학연계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업에서는 기업이 어떠한 문제를 던져주면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실질적인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 뭐 설계사라든지 시공사 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고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성취감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그 성취를 바탕으로 학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 학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학과에 대한 이해도랑 그런 게 있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들어와서는 당연히 뭐 자기가 가야 될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이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조금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토목공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미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바꾸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수시박람회에 직접 뭐 대한토목학회 부스를 차려서 그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토목은 이렇겠지만 아니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토목은 이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정말 다양한 기회도 있고 이렇게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진학률 증가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박수를 주시네요.
제가 사실 우리 학회에서 학생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김종훈 학생을 또 수년 동안 자주 봤었는데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부생이 학회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김종훈 학생은 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토목 전공에 대해서 희망도 받고 또 아마 이제 지금은 많이 사랑하는 상태가 돼서 되게 따뜻한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실 더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날카로운 지적도 많았을 텐데 그걸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김종훈 학생이 말했고 또 나중에 저희가 발표 자료가 좀 정리가 돼서 회원분들한테 공유가 될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마 직설적인 얘기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종훈 학생같이 현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진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학생위원회 김종훈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 옆에 계신 권영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권영삼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센터의 주요 업무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활성화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 이렇게 저희 건설 산업이 조금 더 희망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희망적이 되는 것은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좀 요 희망적이다라는 뭐 것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저희 산업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건설 산업은 부정적일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보람이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건설 산업이 원래 아까 이슬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해, 재난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는 거에 대한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훈 학생께서도 말을 해줬지만 이런 3D 산업이다 라고 하는 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뭐 뉴 3D 챌린지에서 기존에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라고 인식이 되던 그 단어들을 새롭게 비우고 시작하는 단어로 정의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 그다음에 헌신적인 뭐 데디케이트 뭐 이런 그의 단어들로 새롭게 조합을 해서 저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위한 재미 부분은 사실 학생들에게 토목 산업이나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창업 보육 같은 업무도 주로 하고 있는데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을 보면 그렇게 올드한 기술들이 아니고 되게 트렌디한 기술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보틱스를 접목해서 자동으로 시공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AI를 접목해서 뭐 디자인을 새롭게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새롭게 수정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뭐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들이나 아니면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학교 단계에서 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한여림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기술의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저희 2018년에 발표한 스마트 건설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25년까지 요소 기술들을 다 개발하고 30년에 자동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체에서는 필요한 기술들을 되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뭐 느려서 나쁘다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개발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오는 부분을 조금 더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으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슬기 교수님께서 우리 산업의 혁신의 주체는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저희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해서 6개 기술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IM, OSC, 건설 자동화, 빅데이터, 디지털 센싱,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이거 이외에도 특별 분과로 법제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에 지금 기업들이 올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09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업체들과 그리고 저희 발주 기관들이나 아니면 학계 연구계 전문가 분들을 자문역으로 모셔가지고 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서 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도출이 되는 의견들을 빠르게 이제 국토부 정부에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나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게 법이나 제도 같은 것 때문에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도 적용을 해보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꿈같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 단계나 아니면 약간 실용화된 기술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개념의 테스트베드, 공용 테스트베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건설이 어려운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어도 적용 실정이 없다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해주지 않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적용이 안 돼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놀이터 개념의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수정 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이 좀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 박사님께서는 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청년들이 좀 보람을 느끼면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기술 개발 속도가 스마트나 다른 분야에서도 빠른데 법제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마트 기술을 접하고 실질적인 거에 좀 노출이 되는 기회가 많으면은 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수 입법조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입니다. 저는 국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요. 직위는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공무원분들처럼 고시라든지 시험 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도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수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K-워터 연구원에 잠시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건설 분야 법제도를 담당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오늘 계속 이렇게 법제도가 문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젊은 분들한테 좀 건설 산업의 밝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어떻게 하면 얘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과의 마지막 학번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 다음에는 이제 학부제로 바뀌고 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2000년대 뭐 전후반 해가지고 사회환경, 우주환경 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거창하다면 거창하달까 하는 그런 이름들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토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자체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그 토목 산업의 무언가 위기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그 수치상, 데이터상 겉으로 보여지기는 지금 건설산업은 지금 역대 최고 지금 수주금액이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뭐라고 할까요? 불을 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느냐. 앞에서도 계속 뭐 신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기술들이 사장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다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뭐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 건설을 중단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댐을 짓을 수 있는 기술이 기술자들이 점점 은퇴를 하고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초장대 교량, 뭐 긴 터널 이런 것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짓지도 않아요. 지금 아파트만 지어도 시공사에서 굉장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외로 뻗어나가기에는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공사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몇몇 회사를 빼고서는 지금 해외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는 않아 보여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법 제도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 제도가 역설 잡고 캐리해서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재해율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러한 규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산업이 위축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 산업의 지금 재해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제도가 규제가 강화됐었던 시기들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규제가 좀 강화됐습니다. 시공책임형 관리가 도입됐을 때 요럴 때 좀 잠깐 재해율이 떨어졌을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1990년대 중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2000년도 이전의 재해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가 떨어집니다. 후진국형 재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신기술을 개발한다, 공사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복지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과거의 무언가 우리가 제도상의 그 조화를 어떻게 좀 이루어 나가야 할까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법률에서 건설산업의 주체별로 뭐 정부라든지 발주자라든지 건설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의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뭐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제도 규정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규정을 하나 검토한 게 있는데 비가 올 때 자꾸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 비가 몇 미리 이상 오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해외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 하고 제가 그
기술기준센터에 물어봤었거든요. 비 올 때 콘크리트를 타서 가지 않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제도 규정은 물론 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촘촘하고 완벽하게 제도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고 또 그걸 또 완벽하게 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A부터 Z까지 법률에 다 규정을 하는 순간 관련 제도 때문에 이제 산업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지금 여기 학부생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산업의 인식보다 법제도의 인식이 더 안 좋은데 법제도 쪽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리의식을 가지고 주변에서의 부조리를 오른쪽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규정들을 좀 준수하면서 건설산업 생태계가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모두 스스로가 좀 주체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법제도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자율과 규제 사이의 조화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슬 교수님 이제 많이 쉬셨죠? 네, 마지막으로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교육 커리큘럼을 바꿨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중도 이탈률과 취업률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교육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정영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학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교수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맡은 수업부터 좀 바꿔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수업이 이제 CAD 수업과 이제 BIM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을 조금 합치고 건축 IT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식 전달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제일 원했던 건 좀 건설이라는 게 미래와 좀 동떨어진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또 이제 건설의 비전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아까 그 한혜림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대리님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술이 건설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PBL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비전공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법제도나 그런 산업에 대한 제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더 많이 다듬어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 내용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 방법 측면에서도 저희 학교 교수님들 몇 분들이랑 티칭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업 내에서 그런 교육 방식들을 뭐 챗GPT나 그다음에 이미지 크리에이터들을 좀 적용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비전공전을 보니까 프로그램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제가 최근에 학생부 전형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무엇을 배우나 보니까 대부분 프로그래밍 수업을 기초적으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으로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학생들이 습득력이 더 높더라고요.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득력이나 적응력을 더 높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생들한테 이런 스마트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그냥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인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조금 바꿔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최근에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실습에 나가서 이제 사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졸업 후에 뭘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이 이제 제 수업을 듣기도 했고 이제 스마트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포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되게 화를 내면서 건설 현장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름 대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까 그 권영삼 수석 연구원께서도 이게 변화가 느리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현장에 깊숙하게까지는 그렇게 스며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설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제 능동적인 그런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비 건설인들, 이제 청년들이 건설업에 이제 유입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인들의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그러면 커리큘럼을 최신 트렌드 혹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꿨던 경험 그리고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닥치는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일단 패널 분들 얘기는 한 번씩 들었고 지금 여기에 학교에서 오신 교수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또 시공사 설계사 국회 연구소까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제 나름대로도 패널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먼저 약간 좀 교육 관련돼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세 분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종훈 학생 포함해서 이게 좀 저도 궁금한데 학생들이 저도 학교에 있지만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토목공학이 희망적이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입학할 때 뭐 잘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일단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오는데 일단 입학을 하고 나서 이탈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전공에 잘 재미를 못 붙이는 학생들도 학교,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기 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좀 이탈하는 학생들을 학교 때부터 이미 산업체 가기 전에 학교 때부터 좀 잡을 수 있을까 입학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아는가? 그럼 학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까도 커리큘럼들 개선하는 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바꾼다고 학생들에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학교나 교수 입장에서지 학생들이 체감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만 바꾼다고 또 학생들에게 그게 과연 희망적일까?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학교에서 드론도 가르치고 CAD도 가르치고 BIM도 가르치고 되게 최신 유행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더 우리 건설을 희망적으로 느낄까 그런 좀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김종훈 학생이나 교수님, 세빈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나 교수님 먼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이슬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비전을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희망을 느끼게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걸 학생들이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걸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대학이라는 이 기관의 특성상 두 가지 이제 교육과 연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전을 좀 잘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종훈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1학년들이랑 이제 학부 1학년생들과 면담을 해보고 그리고 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잘 모릅니다. 일단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토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 특히 이제 그 BIM 수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커리큘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만 결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BIM 수업을 통해서 뭐 4차 산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토목 산업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학생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저는 이제 얻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 뭐 연봉도 좋고 직업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보람되고 좋은 일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 측면에서 보면 토목 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건설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재난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제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토목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 또한 이제 연구하는 일들을 물론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커리큘럼 혹은 이제 과목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전달 측면에서 이제 학교에서 좀 더 다양하게 시도도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정영주 교수님, 이슬기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주제 약간 결이 다른데 말씀 좀 드려야 될까요? 사실 아까 권영삼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간에 그 3D 말씀 딱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사실 뭐 이런 형태의 토론이 있으면 사실 그 최종적으로 뭔가 뭐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그게 어떤 형태로도 액션 플랜 같은 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것 중에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소위 말씀드렸던 뉴 3D 토목 이라는 거였거든요. 보니까 저희 우리 학회 캐치 프레이즈가 K-스마트 토목공학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류를 약간 따라가는 듯한 느낌 소위 말하는 K-POP에서 나온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이제 3D 아까 이슬기 교수님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3D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뭐 긍정적인 의미의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면 저희가 3D 산업 맞은데 그 3D가 아니고 새로운 3D다. 아까 이제 챌린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단어를 찾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그냥 지금 들었던 생각이 났던 게 더티인데 지금 더티가 아니고 디지털이잖아요. 우리는 디지털 권한이니까 뭐 디지털로 하면 사실 좀 더러운 거하고는 좀 별개의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데인저러스인데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준수 조사원께서 제 90년대 중반하고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Dangerous라고 해서 LESS로 해서 위험하지 않다 디지털로 하니까 위험하지 않다라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되겠고요. Difficult와 관련해서 이렇게 딱 대응되는 건 뭐 생각을 못했고 그 대신에 이제 Distinctive라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뭐 휴대폰 수백만 개가 나오는데 다 똑같잖아요. 원어브 데밀 뿐인데 우리는 유일한 하나의 어떤 인프라 시설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 우리는 뉴 3D 산업이다. 근데 그 3D가 이거다라는 걸로 해서 좀 어필을 하면 사람들이
약간 마스킹 효과 비슷하게 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3D가 이거의 약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대중한테 좀 뭔가 파급이 돼야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학회에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D를 New 3D로 바꾸고 정형까지 해주는데 만약 다음에 계속 우리 투목학회에서 이거 쓰시면은 저작권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두 분께 꼭 기억하셨다가 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이슬기 교수님 그 추가적으로 또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커리큘럼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매력적일 것인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걱정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노력을 해서 이제 적어도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조금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훈 학생이 말씀했듯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떤 진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늘려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수업에서도 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 나간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자율 전공을 늘려나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건설이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산업이 갖고 있는 본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생각보다 아까 이슬기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거는 아까 사실이었죠? 하지만 반면에 자부심이 훨씬 더 높았던 걸로 봐서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업의 안정성이나 임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게 또 우리 산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홍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교육 쪽에서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아까 한 대리님이나 혹시 김종훈 학생한테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부터 이제 학생과 회사가 마스코트를 뭐 예를 들어서 앞세워서 같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렇게 인발부되는 과정 그리고 또 김종훈 학생도 지금 학회랑 또 인발부돼서 특히 건설산업에서 우리 학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노출이 되면 부정적인 거 뭐 좋은 거 다 보겠지만 진짜 진실을 아마 알 수 있는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한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회사 문화가 바뀌면 물론 한 대리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회사 문화가 바뀌면은 조금 더 주니어 엔지니어들에게 희망적일지 혹시 아까 뭐 하셨던 얘기랑 일맥상통해도 괜찮은데 혹시 또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슬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공사의 좀 슬픈 사례를 듣고 제가 이제 시공사의 한 직원으로서 좀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당장 현장에 있어 보면 이제 원가라든가 당장의 공정률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과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만을 생각하면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 방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나마 이제 이런 인식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부터 이제 사실 그런 시도에 대한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공사 건설사에서 좀 새로운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좀 마인드셋,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청년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더 나아가서 업계가 좀 혁신을 찾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김종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그 산학경계 수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인턴십도 정말 좋은 제도지만 이런 식으로 수업 자체에 산학을 연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주제고 어려워서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사실은 지금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입법조사관님과 그게 아까 스마트 건설 많이 말씀하신 권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이 학회의 주제도 그렇지만 스마트 건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건설이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해서 그거랑 사실 청년들이 희망을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스마트 건설만 봐도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공학 분야와 달리 산업 구조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그젠플이 있겠지만 뭐 핸드폰에서 불이 나거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게 뉴스에 나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쪽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몇 날 며칠 계속 그 뉴스만 나고 똑같은 재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우리 분야에서의 그런 사고나 그런 재해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부각이 되는지 항상 궁금했었고 아마 더 밀접한 관계가 삶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법제도 혹은 스마트 건설과 법제도가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뀌면 그게 청년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너무 어려운 얘기다.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오늘 뭐 발제나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에 뭐 제도상에 뭐 맞지 않는다. 뭐 아까 발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WTO, FTA 이후에 우리나라의 뭐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해외 선진국에 가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후진국에 가서 하는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선진화되지 않아서 해외 산업에 진출을 못한다 라는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기술 관련돼서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무래도 건설산업 관련해서는 가장 안전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범사업에서 신기술 적용이 우수할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우선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상당 부분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민적인 공감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큼 설명이 돼 있는지 신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만큼 과연 그 기술이 범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따른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법제도 때문에 신기술이 많이 사장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으려면 법에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외국에는 법이 없으면 뭐든지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제도가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지는 많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걸 뭐 토목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진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건설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건설에서 재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더 이슈가 되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규모가 되게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의술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이지만 인프라 구조물 같은 경우에 막 성수대교나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 수천 명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학생들이 과연 희망적으로 볼까? 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저희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면 이 산업이 재밌는 산업이다 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산업이 되려면 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해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 같은 테스트베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나 뭐 사실 이건 스타트업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애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법을 되게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그 중학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부터 뭐 의식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계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건설 현장의 재해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하고는 사실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신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건설사보다는 설계사에서 좀 더 유연하게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BIM이나 뭐 IoT 같은 기술들을 뭐 어떤 설계에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훨씬 더 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저희도 뭐 저희 회사에서도 언제든지 직원들이 누가 BIM 교육을 받고 싶다면 업무 시간을 다 빼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설계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끔 별도 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는 이제 가장 먼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좀 더 저희가 조금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설계 쪽은 신기술이 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바탕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법, 물론 이제 법도 중요하죠. 법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니까. 뭐 아무래도 저희는 설계 쪽은 실제 신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조금 청년층들이 그런 뭐 요즘에는 사실 청년층들이 그런 코딩도 잘 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다루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 흥미를 가지고 설계사를 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널 분들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보니까 법 제도 규정 다 슬기롭게 잘 적용하고 또 저희가 해외도 진출하고 재해도 줄이고 새로운 신기술, 스마트 기술도 만들어서 재밌는 산업이라는 거를 좀 정립해 나가고 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미징 또 이거를 학교 때부터 또 산업체까지 계속 연결해서 알려주고 진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방청객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기 뭐야 3년 전에 대한 뜻목과 기장을 했었던 한만학교수입니다. 이런 건설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정말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건설 정책 포럼의 제목을 우선 딱 보니까 굉장히 좀
제목은 희망적인가 하는 제목이란 뜻은 그 머릿속의 인식에 희망적이 않다는 생각을 의식 속에 이미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건설 산업이 아니고 통상업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나온 많은 얘기들을 보면은 건설사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 신문에서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통사고도 물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통합학계에 웬통학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만 전국에는 통합공학과가 단 한 개 학교라도 있나요? 통합공학과는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다 건설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통합공학 자체도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고쳐지지 않나 하는 게 우선 우리가 정말 건설 분야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했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 정말 복잡하게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육과 커리큘럼이 교육과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우리 커리큘럼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그 건설정책 프로그램, 정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토목함은 굉장히 그 후진 기술 아니면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국민적인 인식이 굉장히 나쁘니까 누구도 그러한 인식이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분야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그 세 가지로 집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학생들은 근데 저는 이제 희망적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난 2007년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특히 통합 분야는. 그러다 보니까 비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개선하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그만한 충분한 보수를 받는 만족할 만한 높은 보수를 받는다면 나머지 지금까지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엔지니어가 혁신 기술을 4,500 명의 프로그래밍 아니면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그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과거의 엔지니어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보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가 기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그걸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자동화된 기계는 프로그래밍으로 그걸 우리가 현장에 적용해야 효율성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의 첫 번째 이제 교육과 내용, 엔지니어를 훈련시키는 게 그게 달라진다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면은 차원 다른 엔지니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 1976년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베량 공사라고 해서 현대건설에서 무려 10억 달러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억 달러인데 건설공사 한 개 프로젝트가 10억 달러고 그 10억 달러 프로젝트는 3년 만에 끝냈습니다. 바로 당연히 그때 관련됐던 건설 관계 엔지니어들한테도 작업자들한테도 건설 노동자한테도 엄청난 보수 국내에서 받는 보수의 두 배 넘는 보수를 주문을 해서 그때 이후로 건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엔지니어링 발전으로 이어지고 2007년도까지는 건설 분야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건설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건설 법제도 법제도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문제점을 많이 알고 중구난방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걸 종합적으로 한 가지 법 개선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정리하는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하든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는 돈을 갖느냐고 투자를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는 뭐냐면 문제점 지적은 이제 그만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구체적인 개선 법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건 어떤 그 토목, 현재 이제 토목공학 또는 건설공학에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결이 돼서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인식은 저절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 건설은 뭐 비리와 이런 거에 원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그 관련된 기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진짜 엔지니어들이 자기의 이득을 자기 부를 축적하기 부당한 방법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관련 공무원들의 그 이득을 취한 것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저 사람들이 이득 취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용만 당한 게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도 이제 좀 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회에서는 이미 3년 전에 미래 기조론을 통해서 그런 세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뭐 언젠가는 해결책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연설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와 계신 회원분들께 질문은 조금 더 못 받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정책 포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뭐 마무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장님께서 충분히 토론을 유도하셨고 또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본인의 의견들을 추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토론자들이 계속 자장님의 의도대로 주제에 맞게 자꾸 그 말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 한번 토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개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이것이 학회지를 통해서 그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 전파된다면 그 나은 토마학회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5시 반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분 그리고 좌장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